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다음과 같이 스크롤에 따라서 SVG 패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요즘 프론트엔드의 트렌딩 중 하나가 바로 스크롤에 따라 반응하는 웹사이트인데요. 한 웹사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콘텐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다른 웹사이트와 다르게 꽤나 독특한데요. 스크롤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게 SVG 안에 패스 엘리먼트가 스크롤에 따라서 마치 연필로 그려지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다른 멋진 요소들도 많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더 볼게요. 이 사이트의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 SVG 패스를 스크롤에 따라 그리는 방법을 맛있게 소화해 봅시다. 그 전에 잠깐 만드는 원리에 대해 짧게 알아볼게요. 앞서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와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는 우리가 사용할 패스 엘리먼트를 이 대시 짝대기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홀수 번째 인자는 대시의 길이, 짝수 번째 인자는 공백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길이가 1000인 패스 엘리먼트가 있을 때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가 100, 100이면 첫 번째 100은 대시의 길이, 두 번째 100은 공백의 길이가 되어 1000이 될 때까지 이 두 인자가 반복되며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자 1000만 주어진다면 대시의 길이와 공백의 길이를 각각 1000씩 준다는 의미로 1000짜리 길이의 패스에서는 그냥 꽉 채워진 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패스를 직접 그려와 활용을 할 텐데요. 구불구불한 패스의 총 길이를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은 얼만큼 공백을 둬서 어디서부터 그릴지에 관한 속성인데요. 패스의 총 길이가 1000픽셀일 때 다음처럼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을 1000픽셀로 설정하게 되면 1000픽셀 뒤부터 그리는 거니까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950픽셀 뒤부터 그리니까 다음처럼 끝에 살짝 그려지게 되고, 세 번째는 600픽셀 뒤부터 그리는 형태 쭉쭉쭉 해서 마지막으로 대시 오프셋이 0일 때는 전부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대시 오프셋을 스크롤의 높이에 따라 1000에서 0 사이 값으로 변경시켜주면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웹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화면, 패스와 패스를 감싸는 div가 있다고 봅시다. 화면이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 패스가 그려지기 시작해서 이 지점에서 끝나려면 비율 레이시오를 구해야 하는데요. 화면이 다음과 같이 패스가 시작하는 지점에 있을 때 레이시오 0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맨 위부터 내려온 지점 윈도우 스크롤 Y와 화면의 높이 윈도우 이너 헤이스를 더한 값에서 div의 오프셋 탑을 빼주고 div의 오프셋 헤이스로 나눠주면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이 패스 마지막 지점에 있을 때 레이시오 1을 구하기 위해서도 같은 공식을 가지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윈도우 스크롤 Y와 윈도우 이너 헤이스를 더한 값에서 div의 오프셋 탑을 빼주고 div의 오프셋 헤이스로 나눠주면 레이시오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 엘리먼트의 총 길이인 length가 1000픽셀이고 화면이 패스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했을 때 패스는 우선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이 1000픽셀이어야 1000픽셀 뒤부터 그리는 거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저 화면에 위치해서 대시 오프셋 1000픽셀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0-1000 곱하기 0과 같이 되어야 하니까, 즉 length 빼기 length를 아까 구한 레이시오를 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레이시오가 1이니까 1000-1000 곱하기 1이 되어 1000-1000이 돼서 대시 오프셋이 0이 되고, 그럼 모두 그려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원리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으니 빠르게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레이아웃 먼저 잡아줄게요. 헤더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스1을 넣어주고 간단한 스타일링을 먼저 해줍니다. 중간에는 스크롤 애니메이션에 쓰일 콘텐츠1 div 박스와 그 안에 패스2를 넣어줍니다. 하단에는 푸터 박스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패스2에 length를 getTotalLength 함수로 가져오고 이를 기본 stroke-array와 stroke-offset으로 설정해줍니다. 다음 윈도우에 스크롤 함수를 선언해주고 다음 스크롤이 변할 때마다 stroke-offset 값을 바꿔주기 위한 calc-offset 함수를 따로 빼서 선언을 해줍니다. 이전에 설명한 방법대로 레이시오를 구하고 이 레이시오를 통해서 dashOffset 밸류를 변환시켜주는데 밸류가 패스 밑에서는 0이 아닌 마이너스 값으로 초과되어버리고 반대로 패스 맨 위에선 length보다 더 큰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건을 걸어주어 밸류가 0에서 length 값 사이 값만 같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 패스가 그려지는 모습을 화면 중간부터 보고 싶은데 스크롤 값에서 윈도우 이너헤스 즉 화면 높이만큼을 더해주고 계산을 시작하다 보니까 화면의 끝에서부터 패스가 그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의 중간부터 패스가 그려지는 모습을 보려면 스크롤 y 변수값을 윈도우 스크롤 y 더하기 윈도우 이너헤스에 0.8 정도를 곱한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처럼 화면의 80% 지점부터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해주면 좋은 게 상단에서 스크롤 시 화면 영역의 0.8배만큼 바로 그려지는 게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스크롤 함수에서 -offset 구하는 공식을 윈도우 스크롤 y만 0으로 바꿔서 처음 로드 시에도 한 번만 실행을 시켜주어 스크롤을 할 때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저는 여기에 따로 작업한 패스 두 개를 더 넣어보았습니다. 추가로 패스 그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알려드리자면 구글 사진 검색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하고 용도에 따라 이렇게 검색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불러와주고 이 이미지를 배경에 오파시티를 넣어준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패스 툴로 이미지를 따라서 안 끊기게 하나의 라인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패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꼭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다 그리고 나면 내보내기로 SVG로 내보낸 후에 SVG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를 스크롤로 패스를 그려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하나의 멋진 웹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